Boom! Drop the beat! Yo! 끈이끈이 선 끈이 손 가볍다 가벼워 새우 잠을 자도 고래 꿈을 꾸지 연기 진이 이어서 박정 미니 와 부럽다 부끄러워 Beautiful 충무로 no love call 나는 내게 for love 김고은 세상을 평정하는데 다 세 마디면 충분해 슈컷 오케이 이준익 배우 박정민 씨 김고은 씨 그리고 이준익 감독님과 함께합니다 충무로 대세 3인방과의 만남 지금 시작합니다 부끄러워 보이네요.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하겠습니다. 감동 받았어요. 아, 네. 내가 이 사람보다 낫구나. 아니. 창피하셨을 텐데. 감동 받았습니다. 빡세지만 스웩 넘치고 신보경이다, 신보경. 부끄럽지만 빛나는 이 시대 청춘들의 이야기. 누구야? 영화 변산입니다. 두 영화에 비해서 굉장히 분위기가 가벼워졌거든요. 아, 맞아요. 네, 영화 변산은 동주 박열에 이은 이준익 감독의 청춘 3부작이죠. 빡센 청춘 수익계. 아. 네, 한번 랩으로 갔습니다. 예. 과거의 동창생들이 또 기억이 나요. 예. 오랜만에 동창회도 한번 하시면서 단관도. 아, 네, 저희 영화는 되게 단관하기 좋은 네, 영화이거든요.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교. 대학교. 네. 향후에. 다 가죠. 굉장히 많죠. 그렇죠. 감독님 어떻습니까? 이 박종민이라는 배우. 이 친구가 제 영화에 출연해 주는 게 너무 감사하죠. 아, 진심으로. 아, 만약에 박정민이 이거 안 한다 했으면 변산은 없었어야 돼요. 열심히 했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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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정민 씨에게 들어봤으니까 김고은 씨를 이준익 감독님이 캐스팅한 이유도 들어봐야죠. 아니 그게, 약간. 그게 이상하게 또 다른데 이거는? 이거는 뭐냐면 이 박정민을 먼저 캐스팅했어요. 예. 박정민이 스타가 아니잖아요. 이제는 스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. 그냥 여기서 동주의 박정민이에요 저는. 얘가 주인공인데 여배우가 좀 스타급이어야 이제 투자가 돼요. 투자가 안 되면 영화를 못 찍는다고. 그래서 김고은이다! 투자가 안 돼. 좀 극단적이죠. 네. 예, 김고은 씨는 들었을 때 어땠어요? 저야 네. 너무 감사했죠. 저희는 또 그런 소문도 다 있고 하니까 감독님이 아, 어떤 소문? 소문이라고 되게 느낌이 뭔가 약간 좀 아니, 함께한 배우분들이 항상 감독님의 현장은 막 진짜 힐링 그 자체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궁금증이 항상 있었어요. 네. 사실 고민할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오, 전문 래퍼 수준만큼 연습을 하셨다고 이야기 따지면은 후반 음원 녹음을 위해서도 계속 6개월 동안 연습을 하셨다고 들었어요. 전 아직도 변산 촬영이 안 끝난 느낌이에요. 아, 계속 랩 연습을 네, 해가지고? 지금도 계속 랩 연습을 하고 오늘도 가서 또 녹음을 해야 되고 아, 네. 직접 가사도 다 쓰시고 저 이게 학수의 감정을 설명하는 랩들이에요, 전부 다. 아. 원래 네. 처음에 영화 찍으려고 시작할 때는 박정민 씨한테 가사를 씌우려고 하진 않았어요. 네. 그 몇 씬을 찍어가면서 주인공이 느끼는 그 감정 그걸 체험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어요. 김고은 씨는 뭐 노래를 부르셨잖아요. 김광석 씨 노래를. 그녀의 웃는 모습은 활짝 핀 목련꽃 같아. 잘했어. 그만해 이제. 아, 직접 한번 불러주세요. 그녀의 웃는 모습은 활짝 핀 목련꽃 같아. 박수! 그만해 이제. 이거를 제가 부탁드린 이유가 숨기고 싶은 과거, 없애고 싶은 흑역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라는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. 네. 저... 빵빵했어. 아, 잘했죠. 당시에 연기를 위해서 증량했던 그것 때문에. 방금이 더 흑역사인 것 같아요. 지금 이 순간? 네, 지금 이 순간. 네. 함께하는 순간. 아니. 네, 감독님은요? 뭐 흑역사도 역사니까 뭐 네. 지울 수 없죠. 하지만 제가 이제 한 입으로 두 번 한 그런 네. 아, 은퇴 반복자라고 은퇴를 하셨어요. 누가,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지우자 은퇴한다고 뭐 나오지 말라는데 지우자 나오고 막 그런 흑역사가 있습니다.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. 흑역사도 역사인데. 진정한 흑역사죠. 그러니까요. 되게 죄송합니다. 네. 저희 영화 편산 오늘 인터뷰 분위기처럼 아주 요절복통하고요. 재밌고 정신없습니다. 네, 하지만 그 와중에 따뜻하고 아름다우니까요.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극장에 꼭 찾아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변산 화이팅! 저도 꼭 보러 갈게요. 변산 대박 나세요.